얘기해봐, 알아듣게. 나 서울은 첫날부터 엄마 뭔가 이상하다 생각하셨죠? 엄마 예감 맞아 이혼했어요, 나. 아니, 언제야? 이사한다고 연락 두절됐을 때, 그때니? 그때 집은 나왔고요. 이혼 절차는 며칠 전다 끝났어요. 이유가 뭐야? 이혼한 이유 말이야. 더 이상 함께 살 수가 없었어요. 왜? 드린 말씀 없어요. 함께 살수 없었다는 말밖에. 아버지께는 당분간 얘기하지 마세요. 기회 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버님이랑 무슨 얘기 했어? 그냥 안 봐도 비디오네. 두 분 또 소 닦고도 하셨겠지. 아버지랑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왜 막상 마주 앉으면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을까? 당신도 아버님도 둘 다 심플하지가 않아서 그래. 서로 다 알고는 있지만 막상 말로 꺼내서 확인하고 싶지 않은 문제, 그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 당신도 아버님한테 쌓인 게 너무 많고. 쌓인 게 뭐가 있겠어, 아버지한테. 당신 제삿날 아버님한테 뭐라 그랬는 줄 알아? 소방님 영정 사진 앞에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난 아들 용환이는 이렇게 먼저 가고 못난 아들 용준이 이렇게 오래 살아있네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 들은 아버님 심정이 어떠셨겠어? 불효막심한 놈이지, 나 같은 자식놈. 이제 그만 벗어버릴 때도 됐잖아. 서방님에 대한 부채감, 당신 때문에 서방님 먼저 갔다는 생각. 그건 어쩌면 서방님 운명일 수도 있잖아. 그게 운명이었을까? 아무튼 당신부터 먼저 짐을 벗고 가벼워져야 아버님도 편안해지실 것 같아. 우리가 지수는 정말 이쁘게 잘 키운 거지? 자식이 뭐 키운다고 키우는 대로 돼. 지수는 워낙 좋은 성품을 타고난 애야. 아니야. 당신이 잘 키웠어. 용환이도 당신한테 고마워할 거야. 나 속상해. 당신 그렇게 말하면. 아, 그래. 맞아. 지수 우리 딸이지. 우리 딸이야, 지수. 일단 노비자로 그냥 들어온 거거든요? 대사관 가서 비자 문제부터 당장 알아봐야겠어. 응. 내일은 프로필 촬영부터 할 생각인데요. 연습실에서 포즈 연습도 좀 시키려고요. 아싸! 스타일링 미리 예약해놨어야 되는데? 야야, 유 팀장. 먹을 땐 먹는 것만 해, 제발. 그래요, 팀장님. 말은 내가 할게요. 알았어. 자, 우리 뉴페이스 새 모델님도 하나 먹어볼래? 이거 너무 코리안 스타일인가? 먹기 좀 그렇지. 손으로 막 주무른 거라. 아닙니다. 괜찮아요. 맛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좋았어. 마음에 들어, 아끼야 마이로 있지. 근데 이름이 너무 어려운 것 같지 않아요? 그러게. 그냥 심플하게 히로 어때, 히로? 아끼야 마이로? 그것도 어려워요. 줄인 김에 아예 팍 줄이죠, 뭐. 어떡해요? 아키다이로 어때요? 아키다이로? 우와! 귀에 완전 파 가서 바뀌는데요? 새끈하고. 아이고, 얘는 말끝마다 새끈하대지. 아사다지로 알죠? 네, 일본에서 워낙 유명하니까요. 아사다지로? 쉐리댄스에 나왔던 주인공이요. 제가 짱 좋아하는 소설가인데요. 딱 좋네. 아사다지로를 살짝 표절한 아키다이로. 아따, 내가 착각했네. 배우가 아니라 소설가다.
제가 제일 재밌게 본 야구 만화 주인공 이름도 히로였고 영어로 히어로랑 발음도 비슷하고. 어때요? 본네 새 이름? 아키라 히로. 불만 있나요? 아니요. 좋아요. 만족합니다. 좋았어, 아키라 히로.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한번 잘해보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어. 이제부터는 히로 씨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야. 옆에 있는 육팀장 이 바닥에선 꽤 알아주는 모델 에이전트거든. 히로 씨 손해볼 일 없어. 에이, 이사님도. 일 얘기는 나중에 하시자더니. 소주나 드세요. 넌 안 마셔? 방금 마셔야죠, 오늘 같은 날. 저도 오늘은 대리 부를래요. 자, 그럼 오늘 좀 달려볼까? 우리 모델 스토리의 발전과 아키다 히로의 성공을 위하여! 위하여! 얘들아, 어떻게 나무 위에 올라갔니? 알려주면 안 잡아먹을게. 호랑이는 온우유를 꼬였어요. 참기름 바르고 올라왔지? 동생은 호랑이를 놀려주었어요. 호랑이는 그 말을 믿고 참기름을 바르고 나무 위로 올라가려 했지만 자꾸만 미끄러졌어요. 멍청한 호랑이다. 그치, 엄마? 응. 엄마, 아빠 얼굴 오늘도 못 봐? 오늘은 오실 거야. 내일 아침엔 아빠 얼굴 볼 수 있어. 대웅이 아빠도 의사인데 맨날 집에 일찍 온대. 의사라고 다 똑같은 시간에 집에 오는 거 아니야. 자, 너무 늦었다. 어서 눈 감자. 눈 감아. 오랜만이네. 표정이 왜 그래? 오랜만인데. 자기 얼굴 오래 못 봤더니 표정 관리가 잘 안 돼서. 애들 얼굴 안 봐? 아직도 안 자? 이제 막 잠들었어. 아빠 얼굴 보고 자겠다고 저녁 내내 떼쓰다가. 봐, 잠자는 얼굴 좀. 에이, 자는 얼굴 봐서 뭐해. 아침에 볼게. 누가 보면 자기 호랍인 줄 알겠어. 말 잘했어. 어떤 여자들은 인턴 레지던트 때도 뻔질나게 병원 찾아와서 옷 갈아입히고 먹이고 그래. 그런 여자들 흉보던 사람 누군데? 혹시 부러워서 그런 건가 싶어 병원 가겠다 연락하면 바쁘다, 올 것 없다. 항상 퉁명스럽게 전화 받았잖아. 그만해. 옛날 얘기 재미없다. 먼저 얘기 꺼낸 게 누군데? 네 말대로 우리 오랜만에 만났어. 설마 싸우자는 거 아니지? 한마디만 더 할게. 자기 지금 인턴도 아니고 레지던트도 아니야. 이틀 연속 당직한다는 게 말이 돼? 병원 사정 몰라서 그런 말 하냐. 중환자 놔두고 퇴근해버리면 환자 누가 지켜? 어머니 아버지께 당직 맡기라고. 항상 그런 식이지. 말을 못하게 만들어 자기는. 됐고, 오경문이나 받아줘. 아빠 할아버지랑 화해 잘 하셨대요?